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지몽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예지몽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꿈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지몽. 제가 미스테리로 이 예지몽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는데 모미즈 유튜브 내에서 예지몽이라고만 쳐도 바로 나올 겁니다. 한번 봐보시면 오늘 이야기와 더불어서 더 미스테리하실 거예요. 여튼 저는 뭐 예지몽을 여러 차례 좀 다루기도 했지만 이 예지몽이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 또한 이 예지몽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당시 23살 진이라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좀 잘 사는 부잣집에 그것도 외동딸이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어우 귀한 내 새끼 이렇게 자랐겠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진희씨의 남자친구는 당시 28살의 가난한 미술 지망생 민수씨.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생활 형편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서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부잣집 딸 진희씨의 생일날 생일 선물이 거의 뭐 친구들은 명품에 부모님도 어마어마해 선물이. 그런데 남자친구인 민수씨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좋은 데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해줄게. 우선은 내가 너 생각하면서 그림 그렸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연애 초기 때는 아 뭐야 너무 고마워 나는 비싼 선물보다 이런 게 더 좋아 아니면은 당신의 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난 이걸로도 너무 만족해 이렇게 얘기했었던 진희 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뭐야 또 이 선물이야 아 알았어 약간 반응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민수 씨의 어머니가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에 아들 민수 씨가 딱 나와가지고 엄마 내가 내 여자친구 보여줄까요? 뭐 여자친구 사진 있는 거야? 짜잔 이게 내 여자친구 내가 그린 거예요. 이쁘죠? 아이고야 이쁘게도 생겼네. 이 사람이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여자친구의 그림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 그림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꿈에. 그래서 어머 이거 왜 이래? 뭐 이거 막 불에 타는데?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꿈에서 깨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엄마는요 그 꿈이 좀 찝찝한 거예요. 마음에 걸려. 그래서 아침에 이 아들한테 아들 요새 만나는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 응 왜요? 아니 엄마가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여자애랑은 너랑 인연은 아닌 것 같아. 아 엄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잘만 만나고 있는데. 아 그 다 미신이에요. 뭐 죄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엄마가 좀 꿈이 잘 맞잖아. 괜히 마음이 좀 걸려가지고. 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다 미신이에요. 내가 조만간에 여자친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시켜 드릴게요. 진짜 보시면 생각이 아예 바뀌실 거예요. 그렇게 며칠 뒤에 이 민수 씨는요 자기의 여자친구인 진희 씨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데리고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진희 씨는 부잣집 딸이잖아요. 근데 민수 씨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진희 씨가 이 민수 씨의 집으로 딱 인사를 왔는데 놀란 거야 이 진희 씨가. 뭐야?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 뭐야 나 이런 데 처음 봐. 나 이런 데서 못 살아. 이런 데서 살아?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렇게 집에 어머니를 소개시켜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였던 이 지니씨는 민수씨에게 헤어지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헤어지자. 아무래도 오빠랑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져. 그 후에 이 민수씨는요 굉장히 힘들어하게 돼요. 내내 울고 지니씨한테 전화해보고 계속 집에 처박혀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민수씨의 친구들이 이 민수씨를 강제로 끌고 당구장으로 가게 돼요. 야, 그런 얘는 좀 다 잊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당구나 한판 치러 가자. 그렇게 간만에 갔더니 당구장에서 진짜 우연히 옛날 어릴 때 민수씨의 옆집에서 친하게 지냈었던 당시 23살의 김영순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 영순이 아니야? 오랜만이다. 당시 김영순씨는요 자기 친척 가게가 그 당구장이어가지고 친척 대신에 가게를 좀 봐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딱 만난 거죠. 그렇게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은요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두 사람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이 민수씨의 어머니는요 또 하나의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한 야산에 어머니가 홀로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앞에 아들 민수씨가 보여. 우리 아들이다. 아들! 그런데 아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 같이 가, 엄마 여기 있어.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엄마가 부르니까 이 아들 민수씨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어머니 쪽을 딱 돌아보더니 먼저 간다는 식으로 손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러고는 다시 앞장서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요 꿈속에서 아들 소리를 지르다가 꿈에서 깨게 돼요. 이에 다음날 이 엄마는 더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뭔 꿈을 이렇게 그지 같은 걸 꾸냐 라는 마음으로 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들, 꿈에 어제 네가 나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너를 부르는데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너 그냥 가대. 아무래도 네가 제주도를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아우 엄마, 그놈의 꿈 진짜. 아우 그저 그만 좀 해. 다 미신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어머니가 이 꿈을 꾸고 정확히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이 민수씨의 직장에서 민수씨를 제주도에서 경북 상주로 발령을 낸 거예요. 미술교사로 바뀐 거죠. 정말 제주도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민수씨는요 자기 혼자 가버리면 제주도에 김영순씨만 혼자 있는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장거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민수씨는 김영순씨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들이 상주로 떠난 후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또 이상한 꿈을 하나 더 꾸게 돼요. 꿈에 저녁에 이제 이 어머니가 화장대에 딱 앉아있는데 화장대 앞에 흰 종이가 있어.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걸 딱 열어보니까 아들의 사망 증명서인 거예요. 아들 사망. 38살 때 사망한다. 그리고 그 순간에요 아들의 결혼 사진도 갑자기 깨져버렸고요. 그와 동시에 엄마는 또 꿈에서 깨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민수씨는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제 결혼 사진이 꿈에서 깨졌고 38살 때 사망한다고 나온 거죠. 아 뭐야, 꿈이 또 왜 이래. 그리고 며칠 후에 민수씨와 영순씨는요 이 어머니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결혼 승낙을 해달라고 말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이 엄마는요 꿈이 걸리는 거예요. 안 돼, 둘이 절대 결혼 안 돼. 나 꿈이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너 얘랑 결혼하면 너 38살에 죽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아 엄마, 진짜 제발 그 꿈 타령 좀 그만 좀 해요. 아니 이놈아, 두 번이나 엄마 꿈이 맞았잖아. 미신이든 뭐든 엄마는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나 너 38살 때 못 보네. 아가씨 미안해.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민수 씨는 결국에 영순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식까지 낳아서 화목하게 살게 돼요. 그렇게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민수 씨의 38번째 생일날이 됐습니다. 민수 씨는요,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아침밥을 먹었고요. 출근길에 나섰어요. 그런데 그 출근길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민수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같은 직장 동료들은요, 당연히 충격에 빠지게 됐고요. 민수 씨의 직장 책상에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국화꽃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때 민수 씨는 죽진 않았어요. 살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화꽃이나 직원들이 사망했다고 들었다는 건 뭘까? 알고 보니까 이 민수 씨가 제주도에서 상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상주에서.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38살 생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있었던 한 직장 동료가 이 민수 씨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우체국을 통해서 상주에 있는 민수 씨의 회사로 축전을 보냈던 거예요. 축전. 여기서 축전이라고 하면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는 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는 아 받는 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강민수요. 아 강민수씨.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우체국 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야 이거 하나만 좀 처리 좀 대신해줘. 뭔데요? 아 강민수씨? 이거 뭐 축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조전이에요? 축전이에요? 아 그거 아까 내가 방금 전화 받았는데 그거 아 축전이었나 조전이었나 그 조전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조전이라고 하는 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일 축하에 뭔가 격려하는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조전이 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화꽃이랑 강민수 씨에게 보냈었던 이 선배의 격려 메시지가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조전으로 바뀌어서 왔고요. 영순 씨와 결혼하면 38살에 죽는다는 이 어머니의 예지몽은요. 실제로는 정말 다행이 아니었는데 정말 이 민수 씨는 38살 생일날 서류상으로 죽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머니의 세 가지 예지몽을 경험한 신기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옆에 당사자분들이십니다. 옆에 부부예요. 영순 씨와 민수 씨. 제 아내와 결혼하면 38살에 죽는다는 세 번째 예지몽은 제가 서류상으로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세 가지 예지몽을 경험한 이 사례는 바로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주작이 아니라는 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미스테리한 예지몽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걸까? 정말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걸까 싶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